안녕하세요. 식물남입니다.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이 테이블 야자입니다. 올 초부터 주변 잎들이랑은 달리 이런 수상쩍은 녀석이 올라왔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꽃입니다. 보기보다 이 테이블 야자가 꽤 연식이 된 친구인데요. 저와 거진 5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한 녀석입니다.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꽃을 보게 되었네요.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꽃을 분해해보고 대체 안에 뭐가 들었나 이 스마트폰용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다 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왠지 자꾸 보다 보니 궁금하더라고요. 근데 참 더럽게 안 떨어지긴 합니다. 보기보다 이게 꽤 단단히 달려 있는데요. 아, 네. 망했네요. 근데 뭐 남은 조각도 마저 떼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기보다 상당히 작은데요. 꽃두 개를 합쳐놔야 쌀알 한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. 꽃을 완전히 떼어낸 줄 알았는데, 꽃잎만 잘 벗겨낸 것 같습니다. 어디 가서 테이블 야자 꽃잎을 이렇게 자세히 보겠어요? 오늘 유튜브 망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은 꽃잎을 제거하고 난 나머지 부분인데요. 제가 알기론 이 꽃이 수꽃이라서 적어도 화분 같은 것이 잔뜩 묻어날 줄 알았는데, 안쪽은 생각보다 뭔가 덜 성숙한 느낌이네요. 네, 이게 원래 꽃의 모습인데요. 자세히 보니 세겹 정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. 뭐, 이 정도면 궁금증 해결? 네, 식물남이었습니다.